둘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갑니다. 네. 네. 아. 또 거기로 뚫지 못하면 답이 네. 없어요. 자, 이봐도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포위에 성공하면은 100이 역전을 읽어내는 거고, 그 뒤에 네. 뻥 뚫리면은 100은 일단 안 좋죠. 또몇 네. 점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한 점을 내가 돌 하나를 버리는 대신에 뚫고 나가겠다. 뚫고 나가는 순간 빵 따님이 좋은 자리긴 해도 한 네. 집이에요. 네, 막히면 못 살겠죠? 자, 뜬금없이 갑자기 거기 왜 두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도움이 이쪽을 되나요? 막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네. 자, 이런 모양이 되면 이어야 되는데, 자, 네. 끊을 때이 충머리가 되죠. 이 수가 없다면은, 네, 흙이 나갈 수가 있고, 지금 네.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흙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 아닙니까? 그런가요? 정말, 막히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이 전투가 큰 변화를 만들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어려워. 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바둑이. 출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유창혁 선수는 출기 2회 남아있고요. 이쪽이 그만큼 바둑은 이제 뻥 뚫고 나가버리면 상대가 양쪽으로 다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 상대 모양이 다, 그러면 이제 덜덜거리게 되는데, 반대 여기를 뚫리면 똑같은 얘기죠. 이쪽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 돌, 흙돌 두 개가 역시 덜덜거리게 되니까 그만큼 흙도 좀 욕심이 나는 자리예요. 네. 있습니까? 야, 굉장히 욕심을 낸 건데요. 욕심이 나는 자리긴 한데, 단수를 쳐놓으면은 잊지 않고 중앙 쪽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받아주면은 네. 요 교환 자체가 이득이어서 네. 나중에 이제 붙이든지 하면은 반발이 잘안 돼요. 네. 자, 근데 뭐 100이 받아줄 리는 없죠, 지금. 뭐 네. 이거 열심히 두번 둬봤자 뭐 이거와 비교될 게 있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흙은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다하고 어렵게 선택을 했습니다. 야, 거길 또 젖혀 나가나요? 와, 이 전투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끊고 다 돌려버리고 지금 네. 끊으면은 네. 여기서 이거는 안 돼요. 여기 두면은 나오고 결국은 이제 있고 뭐 백이 그래서 기분이 워낙 나쁘긴 하죠. 다 돌려서 네. 여기까지 다 돌리면 당하니까 뭐 아주 괴로운 형태긴 해요.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안 두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흙이 살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백이 다 시달리는 건뭐 시달리는 거고 다 받아내면 살 수가 있나요? 여기서 흙이 반발을 아, 여기서요? 한다면 중앙을 연결을 네. 해서 맛보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30초. 하나, 둘, 야. 셋, 넷, 좀 심장이 다섯. 네. 벌렁벌렁거리긴 하는데요. 야, 정말 이두 대국자는 세계 대회 우승 경력만 뭐 합쳐도 10번이 넘을 정도로 정말 뭐 강심장 중에 강심장인데 네. 지금은 너무 떨릴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이큰 승부를 해온 두 대국자라도 지금은 네, 대마가 서로 걸려 있어서 네. 네, 쉽게 두기가 어렵네요. 30초. 하나, 둘, 지금 흙은 안 셋,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넷, 지금. 다섯, 지금 계속 여섯, 이렇게 여기도 받고, 여덟, 여기도 받고 하는 거는 일곱, 기본적으로 안 잡힌다라는 걸 전제로 가지 않습니까? 네. 안 잡힌다라는 건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있는 수는, 이 형태는 지금 집이 안 납니다. 다 옥집이라 이거는 잡혀요. 그럼 답은 네. 딱 하나밖에 없는데, 패밖에 없는데요, 이 자리가. 아. 이 패인데. 자, 네. 팩감이 흙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다 다, 버팁니다. 네. 지금 빠르게 착점을 하면서 시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유창혁 구단도 지금 시니어 리그를 제가
지금 우리 8라운드인데 도중에 지금 음료수를 마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 자, 그만큼 거기까지 다 막아서. 네. 네. 자, 서봉수단도 이제 섣불리 못 들어가는 게 네. 이쪽을 선수로 다 당해버리는 순간 이게 스무집이 선수로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못 잡으면 봐도 끝나는 거니까 일단은 막아는 놨습니다. 이제 뒤로 빼라 이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저 젖히면은 뒤로 빼는 건데. 30초 하나 둘. 자, 어쨌든 네. 여기 젖히면 대신에 이제 끊는 수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제 여기 끊는 게 바로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네. 어렵겠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쪽을 억지로 선수할 수는 있습니다. 아, 네. 막으면은 또 걸리니까 늘어야 되고 이렇게 해놓고 끊으면 되긴 되는데. 네. 자, 이 형태는 어쨌든 이제 수상전인데 이게 나가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영향 그대로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나가는 수가 안 되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력 바둑과 공격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서 초반 포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즉 세력을 허용하는 쪽으로 둬야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공격과 전투를 했을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포석이 그래서 딱 중요합니다. 네. 자, 백도 안전장치를 해놓고 네. 있습니다.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나갈지 안 나갈지도 궁금한 자리에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그냥 뒤로 빼야 되는데 한 수라도 줄이겠다라고 하면 여기 둬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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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라도 줄이겠다. 수상전이 예고가 되어 있죠, 지금은. 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7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유창혁 선수, 가장 어려운 장면을 맞이했는데요. 자, 수상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뭐 넘어가야 됩니다. 다섯, 여섯, 유창현 선수도 일곱. 어려워하고 네. 있는데요. 끊어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돌고 돌아 역시 이 돌의 사활로 네. 승부가 가려지겠는데요. 한 번에는 못 살고 네, 패는 가능합니다. 지금. 네. 자, 이제 이쪽을 두는 거는 수상전이고 네, 여기 두는 거는 패인데, 아, 네. 패를 먼저 걸었다는 얘기는 이쪽에 두는 수상전을 노리는 수들을 다 패감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아. 네. 좀 안전하게 가는 건데, 네. 이건 이쪽에서 이제 흙이 집으로 이득을 봐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백도 중앙 장문을 씌워 간다면 네.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계속 패를 할까요? 일단은 해야죠. 네. 일단 때려놓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나 패를 통해서 악수 패감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런 데서 이제 8, 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죠. 네.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 또 나왔네 그러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여기 이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패를 한 이상은 여기 있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끝을 보러 가야 되죠. 어쨌든 패감도 따져야 되고 형세 판단도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백은 사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패를 네 바로 안 했습니다. 당장은 못 걸어가고요. 네, 바로 안 해도 된다 얘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두면 이거 실수네요. 패를 안 해야 한 게 대실수네요. 네. 이건 서봉수단이 착각이 나온 겁니다. 패를 무조건 해야 되네요. 또 정말 편해졌는데요. 이건 여기 살았죠? 네, 네, 여기 이걸로 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도 살았네요. 네, 이것도 살았고요. 네. 아, 이거 서봉수단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패를 안 한 게 일단은 큰 의문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 패를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네. 여기 가운데 두 번은 두게 되는데 일단은 그냥 살려준 꼴이 됐어요. 네, 이렇게 흑이 안녕을 만들게 되면서 1단락이 되었습니다. 타협의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과연 서봉수 선수가 추격을 할 수 있을지 유창혁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대결 이어지는 수순은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네, 네 어쨌든 미스테리로 남았어요. 이쪽을 왜 패를 안 하고 네. 이어서 그냥 살려줬을까. 이게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서봉선이 공 시간을 많이 들여서 둔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판은 최고 미스테리인데 보통 이제 패를 통해서 설령 지더라도 내가 여기 한번 두고 여기도 이제 네. 있고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냥 살려줬다 보니까 흑이 빵 때림을 도로 반대로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막 굴복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잡고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어쨌든 하변에 아마 여러분들이라면은 숨도 안 쉬고 단수 쳤을 텐데. 네. 성우선이 네. 과연 착각일까? 아니면은 네, 의도된 네, 수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또 우변에 있는 백돌을 괴롭혀 가는데 잡겠다는 뜻은 아니죠. 뭐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괴롭히고 두려고 했다가 네. 나중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네. 자. 지금 이 판의 승부처가 여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집으로 따지면 20집이 넘어요. 근데 지금 유창혁 구단이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네? 여기 끊었냐? 이쪽을 두는 순간 흑은 또 공격할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기엔 분위기가 네. 여기 누가 두냐에 따라 지금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 아... 백이 손 빼라 이거예요. 네. AI는 이거 안 잡힌다 그 얘기죠. 아... 왜냐하면 맞는 얘기죠. 여기 두 번 둬도 여기 두면은 살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둬도 잡으러 와야 되는데 뚫리면 안 잡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흙이 끊을 때 갑자기 팍 됐다가 백이 두니까 다시 흙이 팍 올라갔다가 여기 오니까 다시 백으로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손 빼고 여기 돌아 지금 그 얘기인데 자 다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안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근데 누가 여기 끊어놓고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이미 둔 마당에 네, 여기 AI 여기 돌아 이겁니다 지금. 네. 네. 우리 저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꼭 있죠. 바둑 잘 두시는 분. 옆에서 꼭 훈수하고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분. 네. 지금 AI가 딱 그 심정일 것 같은데요. 아, 왜 저길 안 둬 그러면서 혼자 안타까워하시는 네. 그 고수분. 아, 네. 역시 거기 갑니다. 다시 승부인가요? 네. 버텨갑니다. 아, 이거는 지금 흙이 못 잡으면은 이상하죠. 근데 이 프로 바둑에서 뭐 프로 바둑뿐이 아니어도 단곳만은 어째 못 잡아요. 아 이건 굉장히 지금 끊는 수는 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공격하면은 대가 중에 대가인 유창혁 구단이 못 잡는다라는 거는 누구나 더 잘 알고 있는 건데 야 그쪽을 뒀다는 것은 지금 이 얘기는 이거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창혁 구단 어마어마한 낙관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네. 너무 바둑이 좋아서 네. 이런 거 뺏겨도 내가 너무 유리하다. 이 얘기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또 유창혁 선수가 낙관파로 유명하죠. 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잡을 네. 유리한 사람이 이걸 잡으러 갈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두면은 이게 보시면 여기 늘어서 백이 10집 생기죠. 여기 두면은 흙이 이렇게 10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20집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기본 20집을 안 두고 요거 못 잡으면 2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둑이 아무리 좋아도 프로 바둑에서 18집 손에 보고 유리한 경우는 없겠죠. 네. 역전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네. 자,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됐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바둑 두다 보면 대국자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네. 아, 내가 잘못 뒀구나. 보통 이럴 때 이제 그 천천히 따라 붙어야 되는데 네. 혹시 바둑 역전되고 맘 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 보통은 잡으러 가죠, 보통은. 네, 다섯. 자, 주창혁 구단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덟, 아홉. 네, 일단 천천히 따라 붙습니다. 네. 아직 둘 때가 많이 남아 있고 네. 끝내기는 어려운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황당한 겁니다. 왜냐면 네. 여기가 그냥 누가 봐도 기본 스무지 말파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거는 지금 뭐 스무지가 비교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둘, 넷, 여섯, 여덟집 많이 봐도 여덟집. 네. 최소 15집인데 문제는 보통 아까 여기를 두고 이거가 딸려와요. 네. 그러면 스무집에다가 10집이 30집이 딸려오는 건데 지금은 여기를 뺏기면은 백이 여기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쪽을 잇게 되면은 도로 이어야 돼요. 여기를. 아 그렇네요. 이게 좀 스무지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한 게 네. 여기까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좀 흙이 여기 끄는 건 이제 너무 느긋하게 두다가 네. 네. 지금 이제 너무 큰 자리 뺏겼어요. 결국 백이 우변의 대마를 보강을 하게 된다면은 네. 단순 좌상기와 좌변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아, 이것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잡...